Qu'est-ce que je vais te nommer? Je vais te nommer l'amour, l'amour à la raison. L'amour et moi, nous sommes un, nous sommes un.페퍼민트 차로 했더니 진짜 시원하고 민트 맛이 아주 잘 나는데요. 맛있다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약간 당류가 좀 높긴 한데 그렇게 달진 않거든요. 20g인데 막 그렇게 달진 않고 코코넛 설탕, 정제소금, 코코아 파우더, 가당시럽 이렇게만 들어갔는데
되게 바삭하고 맛있어요. 민트가 너무 좋아요. 단백질이 6g이긴 한데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탄수화물 20g? 당류가 15g이라서 당류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. 그래도 덜 부담되는 간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무디에 안 묻어진. 맛있다. 완전 민트 맛 확 올라오고 진짜 민트 초코예요. 유청 맛도 안 나는데? 맛있다. 제가 쿠키 중에서도 바삭바삭한 쿠키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두툼하고 꾸덕하고 촉촉한 쿠키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두툼하지 않나요? 진짜 두툼하고 부드러워서 식감이 또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너무 맛있어. 완전 제 고정 간식이 될 것 같아요. 민트 초코 아몬드가 원래 제 최애 민초 간식이었거든요. 근데 이거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. 열 봉지를 사가지고. 근데 이거 또 주문할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
보통의 민트 초코 크럼블이거든요. 근데 진짜 크기가 완전 커요. 이가 진짜 손바닥? 손바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거를 먹을 겁니다. 이거는 효창공원에 새로 생긴 그릭 요거트 집 마이라이트. 엄청 크리미하죠.